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두 번째 네. 출전 선수 깁슨의 커스텀샵 6일 SG를 그죠. 소개할 시간입니다. 갑자기 체급이 확 올라갔어요. 이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그냥 어떤 대결 구도로 보지 마시고 이게 세미 할로우는 이런 느낌, 또 솔리드 바디는 이런 느낌, 또 가격대에 따라서 에피폰의 100만원대는 이런 느낌, 깁슨 커스텀샵의 600만원대는 이런 느낌 맞아요.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취향이 갈리는 게 펑크를 할 때 이런 뭐 세미 할로우라든가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공간감, 레조넌스도 느껴지고 좀 피지컬도 큰 기타로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SG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런 것들 있죠. 레스폴인데 레스폴 주니어 같은 느낌 있죠. 픽업 하나가 주니어 되게 심플한 거. 아예 텔레라든가 그래서 그 특히 기타 보컬을 하시는 분들은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해야 되니까 뭔가 약간은 좀 더 작은 기타를 또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오늘은 어떨지. 저 하기 전에 형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형님이 약간 어느 정도 성공하는 지금 록밴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장르가 약간 대중적이면서 뭐 굳이 뭐 설명하자면 뭐 콜드플레이나 오아시스 같은 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장르잖아요. 브리팝이니까. 그런 장르를 한다. 근데 내가 기타를 뭐 깁슨도 괜찮고 에피폰도 괜찮고 다 상관없는데 내가 세미 할로우를 쓸 것인가 아니면 깁슨의 솔리드 바디를 쓸 것인가 어느 쪽이 좀 더 취향이세요? 저는 약간 그런 브리티시 계열의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335 쓸 것 같습니다. 335 35. 네, 네. 그러면은 자 원래 이제 본질적인 것 돌아와서 이런 좀 락킹한 뭐 펑크 록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좀 신나는 음악을 한다. 그렇다면 또 어떤 그럼 SG 씁니다. 그럼 SG입니까? 네. SG나 레스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일단 뭐랄까 사운드가 어쨌든 그 게인이 들어가는 하이 게인은 어쨌든 솔리드에서 나오는 톤이 좀 더 익숙하다 그래야 될까? 그게 제가 예전에 락 편곡용으로 SG를 실제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어떤 습관 같은 느낌 때문에라도 약간 락의 느낌이 더 강하면 SG를 쓸 것 같고 좀 더 좀 다양한 느낌의 감성적인 느낌 브리티시 계열이라든가 이런 느낌이면 저는 세미 할로우 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세미 할로우라고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세미 할로우에서도 엄청 충분히 개인들이 다 뽑혀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취향을 오늘 찾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네요. 은총 씨는 어떤가요? 저는 그 두 장르도 두 장르지만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단 하나의 기타를 써야 된다라면 그럼 전 335입니다. 그렇습니까? 335. 좋게. 하나의 기타를 써야 한다면 저도 335. 그러니까 저도 그 깁슨 계열에서 단 한 대의 단 한 대의 기타를 가지고 내가 음악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어쨌든 35, 335 이쪽 계열이 훨씬 더 좋은 그렇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그 한 줄 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기타의 평균 값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다 되는 거. 그게 59였나 64였나 뭐 기억은 안 나는데. 64, 335에다가 제가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오늘 솔리드 바디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시니치 우부카타로 연주한 샘플 먼저 들어볼게요. 네, 에피폰 모델이고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봐야죠. 그러면 똑같이 좋습니다. 좋아요. 소리가 뭔가 알이 꽉 찬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바스락거린다는 느낌이 더 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좋습니다. 이따가 또 저희가 사운드 클린 클린끼리 한번 비교해보면서. 맞아요. 지금 세팅은 동일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가보겠습니다. 오, 요 빼기. 이게 재밌게 다르네요. 기대됩니다. 일단 비교. 네. 좋아요. 좋고 리드. 좋습니다. 볼게요. 야, 멋있다. 아, 좋아요. 사운드 정리해볼게요. 네. 네,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렬합니다. 여기 솔로 빼고 사비 네. 부분만. 네. 네. 다 기타만. 빼고 기타만. 좋아요. 아, 좋습니다. 바로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클린부터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네. 가보죠. 이런 느낌이고요. 네. 어우, 뭔가 더 쨍쨍 이런 그죠? 느낌이죠. 요거 어. 확실히 SG가 쨍하네요. 네, 그 좀 더 차분하죠. 차분하고 좀 더 그 355가 좀 정갈하게 들리고 SG는 막 얘가 쨍 쨍 막 이렇게 뭔가 성이 좀 나 있는 그죠. 그 느낌이 굉장히 표현력이 강렬하네요. 승이 나 있었어요. 네, 승이 나 있어요. 네. 에피폰 드라이브 백킹입니다. 뮤트 사운드고요. 바로 네, 풍성하고 락킹하네요. 네.
아. 사실 딱딱하다. 좀 좀 돌 같다는 느낌이 더 있죠. 확실히 그 미드하이, 그러니까 하이 제일 끝에서 약간 이쪽으로 왔을 때 있는 고기가 뾰족하게 뭐가 있어. 네, 그게 승이 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애가 짜증이 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 하이게인에 꽂히는 느낌은 더 강렬하고요.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 드라이버 백키랑 솔로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SG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그쵸? 강력합니다. 화가 난 소리. 네, 이번엔 에피폰. 네. 에피폰이 조금 더 그 뭐라 해야 되지? 기름지고 묵직한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확실히 그 미들 때 여기 확실히 좀 풍성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좀 더 락킹하게 좀 단단하게 쫙쫙 뻗는 거는 SG 쪽이고 그 분명히 그 두 버전 간에 어떤 감성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에피폰이 가격이 4분의 1의 수준인데도 사운드에서는 굉장히 본인만의 매력을 또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100만 원대 가성비 기타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펑크 장르를 충분히 그러니까요. 수행해낼 그러니까요.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뭐 제 취향을 꼽자면 저는 SG 쪽이 더 그 단단하고 쭉쭉 받는 개인이 더 취향이기는 한데 이 355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풍성하고 기름지면서 다채로운 감성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펑크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시니치 후부카타 ES355와 그리고 깁슨 커스텀샵 1961 SG 스탠다드 리이슈로 일본 느낌의 펑크 한번 그죠.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국 펑크로 갑니다. 그죠. 미국 펑크 블링크 182의 톰 델론지 그리고 빌리 조 암스트롱 시그니처 두 대를 또 연속으로 비교하는 펑펑펑펑의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